안녕하세요. 이렇게 걷는 사람은 너무 오늘은 아고라 호스텔에서 떠나서 이제 찬솔까지 갑니다. 오늘은 28km, 꽤 먼 거리인데 한번 도전해 봐야지 뭐. 아, 뭐 잘 되겠지 뭐. 어제도 잘 됐고. 아, 어제는 그래도 자는데 좀 편했어.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었고, 좋았어요. 이렇게 걷는 새벽길을 걷는데 좋잖아.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조용히 하시고. 일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뜨고 있네. 찍히냐? 포도 와인을 공짜로 주는데. 와, 포도가 여기 되게 유명한 와인인데 되게 맛있어. 한국 기다리겠네. 알레! 헤이! How you doing? Yeah. Free wine. Free wine. Okay. Free wine, yes. What? Wine. Much more. 어디를 가야 되나? 1.2km가 좀 중요하네. 시골 풍경 같아. 성당이 있고. 올라가서 좀 쉬었다 갈게. 너무 힘들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밥을 점심 겸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쉴 거예요. 근데 좋네요. 여기 그래도 조그맣게 오붓하게 방탄감자. 너무 맛있다. 스페인은 하늘이 진짜 멋있는데. 특이한 사람도 많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하고. 그래도 뭐가 있네, 이쁘게. 여기는 우물 같은데, 아, 우물이야, 우물. 근데 못 먹는 우물. 못 먹는 우물. 아, 좋다. 이게 무슨 마을이긴 한데, 여기서, 한 20km 가면 돼, 20km. 아, 20km 아니고 15km. 오늘 숙소 나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라 크레인도 있네.
진짜 끝없는 길을 걷네. 와, 너무 넓어. 지금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뭘 먹으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먹든지 아니면 조금씩 쪼개서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를 먹다 보면 파스타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샐러드 조금 먹고 파스타를 먹으면 또 고기를 못 먹고, 진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많이 먹는지 좀 힘들어. 이제 오늘은 로그르뇨까지 갑니다. 와, 어제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번개 치는 거 무섭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산소리인데, 산소리라는 동네가 의외로 조용해. 아무것도 없어. 뭐 토요일 일요일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 어제 그냥 잠만 잤어. 어제 발 치료를 했긴 했는데, 아, 걱정이네. 로그뇨까지 20km, 미아나까지 11.2km. 오케이, 갑시다.